안녕하세요. 고향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두릅을 맛나게 먹는 방법을 제가 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몸에 좋은 두릅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는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땅두릅이에요. 끝을 좀 흙이 묻었으니까 좀 떼내고 이거 좀 빳빳한 이 껍질은 좀 벗겨주셔야 돼요. 이런 부분은 좀 이 팔을 좀 사용할 건데 이 끝을 꾹 따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팔을 데칠 때에 이게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팽창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 파는 끝을 꾹 한번 꾹 따주셔야 돼요. 그래야만이 두릅을 말기가 좋거든요. 이렇게 꾹 따주시고요. 이렇게 먼저 물을 좀 끓여놨어요. 두릅하고 파하고 좀 데쳐내야 되거든요. 자, 소금 한 수저 앞 한 수저 넣고 두릅을 먼저 이렇게 살짝만 데쳐주세요. 자, 이렇게 뽀글뽀글 또 끓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파를 좀 또 같이 이렇게 삶아주세요.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건 씻지 않아도 돼요. 그냥 물기만 쭉 빼서 말아줄 거거든요. 이렇게 한 소금 수증기가 날아가라고 이렇게 좀 벌려놔두세요. 이렇게. 자, 이제 파프리카를 좀 썰어줘야 돼요. 파프리카에 꽁지로 이렇게 뚝 따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두릅이랑 이제 다 식었어요. 자, 두릅 하나에, 자, 이런 두릅 하나에 노란 거, 빨간 피망, 이렇게 해서요. 이렇게 둘둘 말아주셔요, 이렇게. 그리고 이 끝은 이 아무데나 이 사이에다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이렇게 둘둘 말아 놓고 이제 초장을 만들어야 돼요. 고추장을 손으로 이렇게 수저로 툭 떠서요. 매실액기스 한 수저요. 그리고 매실액기스가 없으시면 설탕 반 수저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현미식초가 저는 제일 맛있어요. 현미식초 이제 이 새콤달콤 하기는 이제 가정의 기호에 맞게 하셔요. 저는 한 수저에 고추장 한 수저에 두 수저를 식초 두 수저를 넣고 깨즙 넣고 새콤달콤 맛있어요. 매실액기스가 들어가서 설탕을 치지 않아도 참 맛이 있네요. 오늘은 이렇게 이쁘게 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쁘게 넣는 솜씨가 좀 부족해요. 이렇게 찍어 먹으면 더 맛있는 두릅을 맛볼 수가 있어요.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이렇게 푹 떠서 자, 오늘은 이렇게 두릅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좀 해보았어요. 꼭 한번 해드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